전국의 수산물이 다 모이는 노량진 수산시장.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사장님 눈은 한 마리도 피할 수 없다. 쌓여있는 오징어를 꼼꼼히 살피며 마음에 드는 오징어를 찾게 나섰는데 일식집에서 그 횟감이니까 그걸로 그냥 10개 가져가세요. 근데 쌀이 너무 잘 자나. 안 자라 사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아, 예,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오시죠. 씨알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추출하시고 만약에 선도가 안 좋으면 안 된다 그러시고. 좋은 오징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남보다 먼저 구매하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는 새벽 장보기. 재료에 충실한 것이 맛의 가장 큰 비결이다 이 말씀. 하루에 200개 이상 나가요. 한 달이면 한 5천에서 6천 마리. 육수에도 비법이 숨어있다는데 왜 이거 쥐파냐? 쥐포는 오징어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이 넣었을 때 우러나는 맛이 아주 그 바다에 진짜 원맛 나는 그런 기분이지. 하지만 진짜 숨은 비법은 따로 있었으니 통오징어찌개란 이름에 걸맞게 육수에도 오징어가 들어갔다. 오징어는 우리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 오징어의 그 원맛이 나니까 이렇게 두 시간을 푹 끓여내면 시원한 국물 맛을 책임질 비법 육수 탄생. 이번엔 찌개에 얼큰하고 칼칼한 맛도 할 양념장 차례. 이거 가는 거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국물이 시원한 맛. 모두 갈아서 아낌없이 팍팍! 비린내 잡아줄 소주도 병째 부어주니 아이고 이거 오징어가 추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이고 빛깔 한 방 꼽구나. 하지만 오징어와 합방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었으니 10일 내지 15일 정도 숙성이 돼야 아주 맛이 좋아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손질된 오징어는 1인분에 한 마리씩 통째로 퐁당. 손님들이 직접 먹기에도 잘라서 먹으면 그 싱싱하고 담백한 맛 같은 게 그래도 잘라서 넣는 것보다는 덜 빠지니까 통째로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 각종 해산물도 푸짐하게 올라가고 만대기, 깐새우, 민물새우, 고니 해산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제맛도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게 맛도 깔끔한 게 그냥 끓는 소리까지 맛있다. 싱싱한 재료 아낌없이 넣고 육수부터 양념까지 곳곳에 노하우가 더해졌으니 맛이 기대되는 것 하겠지상. 아니가 슈. 드디어 음식이 나오고 손님상 위에서 다시 한번 끓는 통오징어찌개. 버글버글 끓는 것만 보고 있어도 아이고 침 넘어가네. 오징어가 적당히 익으면 한 손엔 가위 한 손엔 집게를 들고 거침없이 잘라라 잘라. 통으로 있으니까 뭐 자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해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요 양이 진짜 많아요.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요. 냄비 가득 넘쳐나는 푸짐한 인심에 감동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샐러리맨들이야 한번 먹고 나면 오후에 든든해서 너무 좋습니다. 입안에 들어가면 그냥 톡톡 아주 쏴요. 아주 성취해서 최고. 오징어와의 이색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곳. 사람들로 북적이는 식당 안. 정체모를 음식이 모습을 드러내고. 왜 오징어 냉면? 일단 한번 비벼보자. 냉면과 오징어가 잘 섞이도록 비비고 또 비비고. 둘의 낯선 조합이 기대가 되는데 후루룩 쩝쩝 입맛도 드는 여름별미 냉면에 쫄깃쫄깃 씹히는 오징어. 시원한 육수까지 그리키니 맛이 어때요? 입안에서 오징어가 이렇게 꼼틀꼼틀 거리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고 아주 살이 야들야들하고 온몸이 얼 것 같이 시원해 아주. 매일 수조 차량으로 직접 실어 나르니 싱싱함은 걱정 없다. 점과 동시에 잡아 현란한 칼솜씨 선보이니 순식간에 오징어회 완성!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오징어 냉면과 딱인 육수도 개발했다고. 동명항이나 이제 포항이나 가서 물을 배우려고 하다가 이 오징어 냉면 생각이 나갖고 과일로 한번 육수를 만들어볼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단맛 나는 배부터 신맛 담당 레몬까지 모두 한 대 곱게 갈아 과일 육수 만들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더해 매콤한 맛 살려주니 이것이 바로 오징어 냉면을 위해 탄생한 특제 육수요. 파로물에는 이제 고추장, 이제 초고추장인 게 거의가 베이스가 돼서 하는 거고 이거는 고추장이 안 들어가고 고춧가루만 맛을 내갖고 깔끔하고 더 좋습니다. 육수가 준비됐으니 이제 면을 삶을 차례. 1분 내로 재빨리 삶아 건져야 면발에 쫄깃함이 살아있다고. 아, 근데 면 색깔이 좀 특이해요. 다시마 면이요. 일반 면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더 쫄깃쫄깃하고 또 다시마들 하니까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육수는 살얼음 상태일 때 더 맛있단다. 이제 이 상태로 나가면 손님상에서는 아주 시원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쫄깃한 다시마 면에 뼛속까지 걸려줄 슬러시 육수 먹고 탱글탱글 싱싱한 오징어 회가 듬뿍듬뿍 올라가니 시원한 냉면과 하드랍고 쫄깃한 오징어가 만나 예상치 못한 맛의 반란을 일으킨다. 네, 오징어 냉면 나왔습니다. 오징어와 냉면은 잘 섞어 한입에 같이 먹어야지만 비비는 소리 바쁘고 오징어 회가 냉면의 쫄깃한 식감을 더해주고